그 전날에 조금이라도 잠을 자뒀어야 했어. 나는 세화사립고 1학년 최영호. 첫 학기의 기대감도 잠시, 수능 공부 때문에 지루한 날이 반복되고 있었지.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친해지기도 전에 중간고사는 찾아왔고, 시험 마지막 날 아침 한 학생이 코마 상태로 학교에서 실려나갔어. 그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담임선생님의 목걸이. 난 그 목걸이를 줍는 바람에 현실 세계의 차가운 거울, 이면 세계로 가게 됐어. 이면 세계에는 뒤틀린 시공간 속에 세화고등학교가 있었고, 내 친구 박민호와 길세호, 그리고 마주치고 싶지 않은 일진 강명길까지 귀신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났지. 그중 가장 끔찍했던 것은 내 담임선생님, 그리고 그녀를 조종하는 한 소녀. 하지만 나의 용기와 여유, 그리고 의문의 여학생 한예솔의 도움으로 인해 난 그 악몽 같은 곳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거야. 우리 영호. 나 왜? 어? 너 되게 빨리 풀었더라? 안 어려웠냐? 시간 맞나 봐. 공부 좀 해. 우리 영호. 안녕? 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? 여유가 넘치는 걸?
자, 모두 조용. 새 아침이 밝았다. 다들 잘 있었냐?